안녕하세요. AIoT 메이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배터리 팩 안이 어떨지 궁금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수어시설이 구비된 환경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사용할 것은 80%까지 밖에 충전되지 않는 24V 배터리 팩입니다. 이 배터리 팩을 뒤집어 나사를 모두 풀러주고 위커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전원 단자와 배터리, 그리고 충격 흡수를 위한 스펀지가 있네요. 안쪽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케이스에서 분리해주고 이 배터리 팩도 마저 분해해보겠습니다. 겉 비닐을 벗겨주고 그 속에 있던 박스도 조심스럽게 분해해줍니다. 배터리 팩 속에서는 배터리 셀 충전 모듈과 스폿 용접 등 배터리 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해보면 2셀에서 8.25V, 4셀에서 15.71V, 6셀에서 23.01V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줍니다. 충전 모듈과 배터리를 분리하고 연결된 전원 단자와 배선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스폿 용접된 스트립을 떼어주는데요. 이때 배터리 셀 간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퍼를 직각으로 세우고 좌우로 흔들며 분해해주었습니다. 스트립을 모두 제거해도 스폿 용접된 부분에는 니켈이 일부 남아있는데요. 남은 니켈도 니퍼로 잘 정리해줍니다. 연결된 모든 배터리가 분리되었으니 지지대를 분리하면 각 셀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배터리는 전극끼리 닿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미리 만들어둔 캡 형태의 스토리지를 이용해 4개씩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우니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앞에서 배터리 셀이 총 몇 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답은 42개였습니다. 사실 배터리 팩은 분해해보지 않아도 제공된 스펙으로도 몇 개의 셀이 사용되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용한 배터리 팩은 24V 15A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터리는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커집니다. 이 표를 가지고 유추해보면 24V는 직렬로 7개가 연결되었다는 뜻이고 15A는 병렬로 6개가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도 스펙을 통해 대략적인 셀수를 유추할 수 있겠죠? 오늘은 배터리 팩을 분해해보고 스펙을 통해 셀수를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로 찾아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